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스타 래퍼 릴나스 X가 이끄는 특별 무대를 함께 꾸민 건데요.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한 거래요. 당당하게 새 역사를 써나가면서 내년에는 후보에 오르는 게 목표라고도 밝혔죠. 또 이번 그래미 시상식을 뒤집어 놓은 가수도 있죠. 이 음악으로 유명한 10대 여성 가수 빌리 아일리시인데요. 올해 레코드상 등 본상 4개를 포함해서 5관왕을 차지했는데 10대가 그래미에서 본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또 빌리 아일리시는 우울증을 겪었던 슬픈 감정을 가사와 멜로디에 녹여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팬들을 돕고 싶다고 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또 한 가지 소식.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오디오북으로 그래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까지 그녀의 삶을 담은 자서전 비커밍으로 수상했는데요. 이미 출간 하루 만에 72만 부, 4개월 만에 1000만 부가 팔렸던 책이죠. 2020년에 출발을 상과 함께한 분들 부러운데요. 모두 축하합니다. 마지막 등교, 마지막 졸업식,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대도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강초등학교에서는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어요. 1994년 개교한 이후 26년 만에 폐교를 결정한 건데요.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학령 인구 감소, 즉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서울에서 폐교가 된다는 건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거겠죠. 실제로 서울 지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북은 이만큼, 전남은 이만큼, 총 3,800여 개 학교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만여 명이 줄어들 거래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학교가 단일 학생이 없어서 사라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손 씻기는 30초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30초 이상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